코로나19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연휴에 혹시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지역별 문 여는 선별 진료소와 의료기관은 어딘지 알아봤습니다. 시민식 기자입니다. 설 연휴 서초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9곳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강남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 서리풀 문화광장, 양재이동 양재근린공원, 서초종합체육관입니다. 서초 1동과 반포 3동, 방배 4동 주민센터에 있는 동검사소를 이용해도 됩니다. 검사소별로 운영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엽니다. 동선별검사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보건소를 포함해 모두 3곳을 운영합니다. 검사소는 관악구민종합센터와 신림체육센터에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동작구도 설 연휴 보건소와 선별검사소 두 곳에 문을 엽니다. 남성역 2번 출구 사당문화회관과 동작구민체육센터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데 12일 금요일과 14일 일요일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등 여러 가지 대비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긴급상황실을 24시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우리 동네 의료기관, 약국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